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성 부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자,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이번에는 동작구로 자리를 옮겨 봅니다. 동작구 뭐 다들 아시는 곳일 테죠. 노량진동입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을 만나볼 텐데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전체적인 스케치부터 먼저 그려가 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위치는 노량진역에서 도보 4, 5분 정도 걸리는 아주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역에서 나와 대로변 따라 직선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밤늦게 걸어도 안전하겠습니다. 노량진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 있는 역입니다. 거기에 9호선의 황금 부동산의 황금 노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6.57제곱미터, 계약 면적 26.75제곱미터, 층수는 총 18층까지 있고 구조는 방, 거실, 주방, 욕실 모두 풀 옵션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약 2021년 3월 예정으로 매매가는 약 2억 800만 원으로 급행인선은 9호선 노량진역에 있어 가치가 높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도 한번 좀 살펴주실까요? 네, 건물은 2021년 3월 예정으로 준공은 약 1년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최신식으로 건물 외형도 아주 반듯하고 또한 실내도 직접 보실 수 있게 모델하우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 사진을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크고 넓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고 또한 실내가 네모 반듯한 구조로 실질적으로 보시면 내부도 넓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개방감을 중요시해 창문도 크고 넓게 빼서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권까지도 가능하니 누구든 선호하는 오피스텔이라는 점 아주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완벽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지하철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야 될까요? 1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에서 가깝다는 겁니다. 대로변에서 쭉 가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입니다. 내년, 내후년쯤에 만나보시면 되는데, 실상 뭐 2020년에 다가왔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원룸이라지만 사실 원룸이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화면 보셨죠? 창이 저렇게 시원하게 나 있고, 공간 자체가 생각보다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충분히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 느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노량진동 이쪽 인근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들도 저희가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볼 텐데, 그럼 먼저 입지 여건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입지 여건 또한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집 앞에 무슨 호선이 있는지가 요즘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로 부동산의 황금 노선이 9호선, 그것도 급행이 정차하는 역이라는 최고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 9호선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모든 업무지구를 통과하는 호선으로 마곡지구의 엄청난 배후 수요와 현재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 거기에 강남으로 이어지는 많은 직장인들의 배후 수요가 있는 지역을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니 엄청난 배후 수요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뉴타운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흑성 뉴타운, 신길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 한남 뉴타운 등 거기에 노량진 뉴타운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이미 건설사가 정해진 구역도 있어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정말 기대되는 입지라는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입지 여건 살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지하철역, 노량진역에서 가깝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1호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9호선이라는 거는 뭐 지금 지하철 노선을 말씀드릴 때 굳이 황금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는 급행이 지나거든요. 급행 타고 노량진역에서 강남의 한복판 신논현역까지 찍어보세요. 11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강남까지 한복판까지 가는데 진짜 가깝다는 사실. 이거는 이 정도면 뭐 웬만큼 택시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입지 여건 간단히 좀 살펴드렸는데 여기에 호재거리는 뭐가 있느냐?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3대 업무 진구를 통합 연결 가능한 골드라인 9호선과 최장 연장 갖춘 1호선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주변 업무 지구로 이어지는 강남 도심, 영등포, 여의도, 마곡 등 양질의 일자리가 갖춘 업무 지구를 환승 없이 15분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여의도 통합개발, 용산 통개발, 노량진 통개발 등 주변으로 대형급 호재가 정말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노량진역 일대 통합 개발이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장승백이행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의 동작구청을 새로 건립하면서 경찰서, 우체국, 구의회, 119 안전센터 등 각종 행정기관을 통한 통합 조성되는 사업이고 그 위로 노량진 뉴타운 1구역에서 8구역까지는 약 8,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노량진역은 복합 환승센터로 거듭나고 노량진 수산시장은 현대화 사업 2단계 사업이 준비 중에 있고 그 옆으로 복합 리조트 백년다리 노들섬까지 한강으로 열린 복합 관광 문화 거점으로 산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량진 수협 복합 리조트 노량진 수는 한강 중심의 도심 공간으로 브랜딩 목표로 해양 복합 시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수산물 관광 명소로 신규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노량진 개발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6층부터 지상 52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워터파크, 컨벤션, 오피스, 호텔, 테마파크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또한 서부선, 신림선 등 교통호재. 먼저 신림선은 서울 남부에서 여의도로 있는 서부선과 연계성 높은 경전철 노선으로 색강역부터 서울대역까지 이어지는 호선으로 기존 40여 분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6분으로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신림선 경전철은 2022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서부선은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2호선,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호선으로 서울의 유명 대학교들을 많이 거치는데요. 그중 서울대, 연대, 서강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 서부선은 마치 학생들의 라인이 될 듯한데요. 그동안의 고통에서 소외받았던 서북부 교통의 약진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강대교 위 백년다리 건설, 한강대교 남단 노량진에서 노들섬을 잇는 공중 보행교로 길이 500m, 폭 10.5m의 보행자 전용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 방향으로 백년다리와 연결돼 노량진 고가차도 일부 존치 구간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승강기와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한 계단까지 설치되고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백년다리가 개통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장을 앞둔 노들섬으로 보행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이 단절됐던 노량진 일대 지역 활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하루빨리 개통이 되길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강조를 드렸던 노량진역 인근의 일대가 통합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서부선, 신림선 길도 뻥뻥 뚫리게 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더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동작구 노량진동의 오피스텔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2억 800만 원으로 전세가 또한 매우 높아 전세가는 1억 9천만 원 예상하며 월세 또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5만 원으로 수익률 또한 좋은 현장입니다. 전세 안고 투자 시 실투자 금액 약 1,800만 원이면 투자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1호선과 9호선 있고 9호선은 또 급행이 정차하는 곳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현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